광교에서 오셨죠. 네. 삼성전자 광교를 환영하고요. 이 스마트폰 교육이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 보니까 1년 만에 오셨는데 몇 분은 또 이렇게 중복되어 계신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잘 오셨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1969년에 창립을 해서 올해 이제 59년이 됐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성장하기까지 주인님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기대하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1969년에는 총 36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삼성전자 임직원이 30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수원에는 3만 4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어요. 다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준비 많이 했으니까 잘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69년 수원에서 출발한 삼성전자는 1970년대 흑백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을 차례로 생산하며 종합가전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이후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 텔레비전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초 삼성전자는 획기적인 변화에 도전합니다. 신경영은 삼성전자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의 문화와 체질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전자 산업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탄생한 수원은 가전제품을 생산하던 제조단지에서 전 세계 창의적인 인재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대규모 R&D 캠퍼스로 변모했습니다. 1969년 36명의 임직원들로 시작한 삼성 디지털 시티는 현재 3만 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 아파트 단지, 도로, 상권 형성을 통해 수원의 새로운 도심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만 4천여 명의 임직원 중 71%인 2만 4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수원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흥, 화성 사업장 임직원 중 2만 6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수원 및 용인, 화성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1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2천억 원 이상 납부하고 있으며 2018년엔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총 5,95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삼성 디지털 시티가 위치한 수원은 전국 최다 특허 출원 지자체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국빈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엘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 장정희, 푸진타워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하여 프라티바 파티 인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 등 지금까지 천여 명 이상의 국빈들이 삼성 디지털 시티를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수원시 인지도 상승, 브랜드 홍보 효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도와주고 스마트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전제품들과 모바일 기기, 전자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의 일기까지 여러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의 연결과 소통을 위한 최적의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인류사회에 공헌하고자 힘쓰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러한 노력이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으며 다수의 제품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업 평가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류 공통의 가치와 함께 다양한 사회와 문화가 존재한다. 삼성전자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전 세계 각 지역에 재능 있고 우수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창의적인 인재들과 함께 연구개발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지역 총괄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현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의 기술이 고객의 생활에 가치를 더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와 환경 이슈 해결을 돕는 것이 글로벌 기업 시민의 모범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이 배움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교육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헬스케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적 기술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의료기술과 헬스케어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1995년 사회봉사단을 출범하여 지역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좋은 이웃, 전문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티 3만 4천여 명의 임직원들 또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재능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지역사회에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 각 분야별 교육 나눔, 문화 나눔, 건강 나눔, 복지 나눔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해 2013년부터 삼성 드림 낙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방문의 기회가 적은 중고교생들을 위해 매년 2천여 명의 학생들을 회사로 초청하여 기업 채용 기회와 임직원과 함께하는 꿈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지털시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문화배려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기 삼성 드림 어린이 합창단과 수원 꿈쟁이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 어린이 합창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600여 명의 문화배려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34개 합창단을 운영, 어린이들의 재능 발굴 및 건강한 자아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쟁이 학교는 문화적 결핍 해소와 아동들의 재능 발굴을 위해 수원 지역 아동센터 58개소 1,800여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등 악기교실과 우수아동을 선발하여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삼성나눔 워킹을 통해 조성된 모금과 참여한 인원수만큼 1:1 매칭 그랜트 기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천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교란 생물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 토종 물고기 방류 등 하천 보존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임직원들의 업무 지식 및 취미와 특기를 활용해 다양한 재능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놀이보다 즐거운 자원봉사를 뜻하는 볼런테인먼트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삼성 디지털시티 전 임직원들은 연간 헌혈 캠페인, 효사랑 7,8 구순잔치, 계절 김치 나누기, 세탁 차량 지원, 사랑의 집고치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모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삼성 디지털시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핵심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기 위해 도전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전 세계에 영감을 주며 미래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약속이자 비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삼성전자의 중심에 있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에 기반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컨설턴트로 여기 수원삼성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갤럭시 컨설턴트는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모바일 스토어랑 디지털 플라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갤럭시 컨설턴트는 삼성전자에서 잘 만든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강의를 주 뭐 2-3일씩 그 매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뭐 궁금증 같은 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 서비스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체험 구매하기 전에 좀 써보고 싶을 때 직접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보이스피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보이스피싱이 목소리로
낙지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뭐 그래서 아버님의 정보를 알아서 아 땡땡땡 씨죠 이게 뭐 검찰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사칭한다든 정보기관을 사칭한다든지 하는 걸로 해서 접근을 해서 이제 뭐 현금을 조금 그 유도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관련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중요한 건 뭐 법원이 됐든 국세청이 됐든 아니면 은행이 됐든 뭐 하물며 동사무소가 됐든 절대 전화로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오면 일단은 그냥 끊으시고 자녀분들한테 야 이런 전화가 왔는데 이거 믿으면 하는 게 아니지 한번 여쭤보거나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이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금감원이나 검찰, 은행 다 포함해서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꼭 명심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주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분들을 납치했다라고 해서 좀 협박을 하는 거죠 전화로. 그러면 실제 놀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 한번 어떻게 유인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에 안 듣네요. 네, 지금부터 민감한 이야기할 거니까 사람 없는 곳에 전화받아요. 네, 경고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거나 질사하는 게 아니면 이제 카드 주셔버립니다. 아줌마,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돈이야. 돈, 돈이 필요하다. 나한테 돈 얼마나 줄 수 있나요, 최대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납치한 척 상황을 꾸미고 금품을 요구하는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전에 가족관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접근하는 치밀한 범죄입니다. 범행 전 자녀에게 수차례 전화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꺼버리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로 이동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자녀의 친구,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아두세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